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오늘은 여름 슈즈 추천편 파트 1인데요. 여름에 뭘 신으면 좋을까 트렌드도 좀 알려드리면서 여름 대치랑 듬뿍 담긴 추천편을 기획해봤습니다. 자, 그럼 올 서머 슈즈 트렌드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요즘 떠오른 핫 아이템 중에 하나가 바로 보테가의 러버 샌들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뭔가 화장실 쓰레빠 같고 조금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보다 보니 이쁘더라고요. 다양한 브랜드에서 이런 쉐입감의 슈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눈에 익숙해져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동글동글한 쉐입감에 옆에서 봤을 때 앞코가 살짝 들린 느낌? 이게 마르니에서도 굉장히 이쁘게 나왔는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레더 슈즈로 나오니까 조금 더 웨어러블하다? 조금 더 이질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브랜드에서 이런 쉐입감의 슈즈들이 많이 나오길래 이런 트렌드를 좀 살려서 슈즈 추천편을 기획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진행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이런 둥글둥글 귀여운 쉐입감 슈즈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오늘 소개하는 제품들은 가격대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가죽 슈즈를 구매하실 때는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는 걸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자, 첫 번째 브랜드는 새로 찾아낸 브랜드 Mirth라는 브랜드인데요. 베지터블 레더만을 사용하는 브랜드예요. 이탈리아 유명 테너리 전통 베지터블 가죽을 쓰는데요. 베지터블 가죽은 공정 과정이 좀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격대가 높아지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윤리적인 소비 플러스 뭔가 에이징에서 오는 굉장히 분해 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베지터블 레더를 사용하게 되면 햇빛과 손때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색감이 이제 점점 변해지고 어두워지는데 이게 내가 길들이는 맛이 있어요, 여러분. 아, 이거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 그런 맛이 있어요. 결이 살아있고 전체적인 슈즈 컬러가 원톤인 제품이에요. 발 넣는 데까지. 쉐입감이 굉장히 귀엽지 않습니까? 동글동글하고 옆에서 봤을 때 앞코가 살짝 이렇게 들려가지고 뭔가 네덜란드 풍차마을에서 소년미 넘치는 분께서 이제 강아지 한 마리 이렇게 산책시키면서 끌 것 같은, 신을 것 같은 그런 느낌? 편집자님이 잘 그려줄 거예요. 지금 제 뒤엔 풍차가 있을 거고. 세 가지 컬러로 진행되는데 캐럿 브라운이 따스한 컬러감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내돈내산 그레스 컬러로 구입을 했답니다.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는 제품 사이즈 고민을 하실 텐데요. 230, 240, 10단위로 나오는데 230을 제작하실 때 35 정도로 여유 있게 만드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245 발 사이즈를 갖고 있는데 240도 맞고 50도 맞았어요. 하지만 발등이나 발볼이 좀 있으신 분들은 사이즈 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하지만 좀 꽉 맞게 신고 싶다 하신다면 240도 저는 가능하니까 이 점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쉐입감의 슈즈 어떻게 코디를 해야 될지 난감하시죠? 저는 양말과 반바지 조합, 양말은 빼셔도 돼요, 더우면. 근데 반바지와 매칭을 했을 때 진짜 귀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스한 컬러감을 이어서 이렇게 코디하는 방법도 있고요. 하지만 난 반바지 아닌데 키미야 하신다면 와이드 루즈한 실루엣의 팬츠들과 이 귀여운 신발을 이렇게 탁 가려주게 될 경우 이게 신발 때문에 귀여운 느낌이 솔솔. 진짜 소년미 납니다, 소년미.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지 않은 소년미를 찾고 계신다 하시면 들어와요. 둥근 코 쉐입의 신발. 자, 다음 브랜드는 페르커 브랜드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마찬가지로 베지터블 레더를 사용해서 에이징 맛을 듬뿍 느낄 수 있는 브랜드인데요. 둥근 앞코와 스티칭 디테일이 좀 확실히 보이거든요. 거기다가 리본 디테일까지. 이런 디테일 때문에 조금 더 귀엽고 캐주얼한 맛이 좀 더 나는 신발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 제품은 이미 약 한 달 정도 에이징이 된 상태예요.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날것의 상태는 뭔가 생닭 같을 수도 있지만 이게 햇빛과 내 발대와 함께 해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색이 변하니까 이 맛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좋았던 점은 발을 넣어봤을 때 발 아치에 따라서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신발을 좀 오래 신고 걸었을 때는 발을 편안하게 해줄 때문에 이런 센스까지 사장님 굉장히 사랑합니다. 캐주얼한 맛이 물씬 나는 만큼 그리고 에이징이 좀 됐기 때문에 노렌지기가 많이 돌죠. 이런 제품은 크림진이나 생지 데님, 카키색 면 팬츠 이런 류와 굉장히 잘 묻는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시티보이 아메카지 느낌을 살짝씩만 가져가서 코디를 한다 그러면 대충 다 어울린다라는 생각으로 코디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워 말아요. 양말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양말이 없다면 그냥 맨발로 신으셔도 되기는 하지만 이럴 때는 앞코 양말 추천드리긴 합니다. 안 그러면 신내나요. 스토커즈. 다음은
러프넥 제품이에요. 러프넥에선 두 제품을 준비했는데 우선 하얀색 이런 동근 귀여운 신발을 찾고 있었는데 딱 있더라고요. 블랙 컬러도 나오니까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셔도 되지만 제가 눈에 마르니 제품 흰색이 너무 아른아른 거렸어가지고 이걸 진짜 갖고 싶었어요. 리얼 레더 제품인데 그레이니한 레더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오돌토돌하게 가죽 질감을 맛보실 수 있어요. 이게 매끈한 흰색이었으면 좀 아쉬웠을 법한데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앞코 쪽이 동글동글하고 좀 들린 느낌. 이것이야말로 진짜 풍차마을에 막 초록색 밭에 흰색 신발 딱 신어주고 영화의 한 장면. 전체적으로 가운데 라이닝 외에는 되게 깔끔한 느낌의 신발이었습니다. 흰색 신발 어려워 말아요 여러분. 흰색 커먼만 스니커즈 있죠? 그거랑 똑같이 코디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여름 슬랙스에 이런 포인트로 이렇게 귀여운 슈즈를 매칭하셔도 좋고요. 제가 또 좋아하는 반바지에 이렇게 양말까지 신어서 라운지웨어 느낌을 물씬 주셔도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많이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좀 더 룩북 감성, 나는 진짜 패션에 한번 담갔다가 빠지고 싶다 하신다면 이렇게 화려한 색감의 옷들과도 매칭하기에는 화이트 슈즈가 굉장히 좋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스토커즈. 다음도 러프넥 제품인데요. 좀 더 깔끔하고 포멀한 웨어를 즐기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무다블루퍼입니다. 이 제품은 레더 질감 자체가 좀 매끈하게 나온 블랙 레더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굽 높이가 조금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 이 굽은 3.5cm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전 제품과는 다르게 조금의 무게감이 느껴지긴 했지만 엄청 무거워서 막 불편한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더비 막 그만큼 무겁진 않습니다. 깔끔한 느낌으로 여름에도 포멀한 웨어를 즐기신다 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코디들은 와이드 블랙 슬랙스에 매칭을 해주셨을 때 이게 가려지면서 그냥 동근 앞코만 나오는 그런 느낌 연출이 저는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바지 활용도 괜찮은데 저는 아무래도 슈즈 자체가 굉장히 미니멀하고 레더 블랙 이런 느낌이니까 비슷한 무드? 약간 슬랙스 계열의 옷들이 좀 더 잘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항상 예외는 있다? 라고 생각이 하기 때문에 플리츠 팬츠와도 활용을 하셨을 때 되게 유니크한 무드를 연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플리츠 팬츠 갖고 있는데 나 조금 더 룩북 감성 하고 싶어 하신다면 이렇게 가고 불편하실 수 있어요? 양말에 막 포인트 컬러를 빡! 뭐가 훅 지나갔죠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정도는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제품은 로스트 가든 제품입니다. 벨이 나는 슈즈인데요. 앞서 보셨던 제품과 비슷하지만 디테일이 좀 더 많이 들어간 제품이에요. 매끈한 블랙 레더지만 러프넥 제품군보다 좀 더 주름이 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요거를 좀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좀 더 볼드한 쉐입감, 좀 더 자기 주장이 강한 슈즈예요. 앞쪽 체인 디테일과 뒤쪽 리벳 디테일까지 신발에 포인트를 확실히 줄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게다가 굽도 한 3-4cm까지는 나올 것 같으니까 요 점 또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쉐입적으로 동글동글하지만 위에서 내려봤을 때 러프넥 제품보다는 좀 더 동그란보다는 세미스퀘어 느낌도 살짝 났거든요. 그래서 너무 동글동글한 귀여운 느낌이 싫다 하신다면 이 제품으로 가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이런 포멀한 맛, 자기주장 강한 맛이 좀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고 무게감은 좀 있기에 여러분들께 막 가벼워서 날아다닐, 막 뛰어다닐 거예요. 막 이런 건 아니고 이게 진짜 먼데기용 슈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품 또한 여러분들의 미니멀하고 스마트 포멀한 룩들과 굉장히 잘 어울려요. 반바지에 지금은 양말을 사용했지만 정말 불편하시다면 양말을 벗으셔도 되거든요. 하지만 나는 내 다리에 자신이 있고 내 다리는 내놓을만하다, 양말까지 신어서 내놓을만하다 하신다면 양말도 추천드리기는 해요. 그리고 이 체인 디테일 때문에 조금 힙한 무드와도 굉장히 잘 묻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시도하시는 분들께는 이 슈즈로 힙한 연출도 해봐라 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소개한 제품들 말고도 이런 쉐입감의 슈즈들이 좀 많이 나오고 가격대 싼 것도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우선 버켄스탁 제품이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 다 펠트나 스웨이드 소재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들은 지금 추천드리기보다는 좀 더 가을에 추천드리고 싶은 템이에요.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이 딱 머리에 떠오르실 제품은 바로 크록스죠. 저는 개인적으로 크록스를 즐겨 신지는 않지만 만약에라도 이번 트렌드가 나 한번 해볼래? 하신다면 크록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망의 저희 구독자님들
분들께서 어 이거 보테가 어 대체템 뭐 이렇게 찾아오신 건데 슈펜에 정말 비슷한 제품이 러버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무려 가격이 만원대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한번 시도만 맛보기만 해보고 싶어 하신다면 슈펜 제품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여름 슈즈 추천편 1편을 보셨는데요. 동글동글한 슈즈 내 돈 주고 사기 조금 그렇죠? 그래서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저는 다음에는 앞에 발꾸락이 좀 보이는 그런 여름 슈즈 추천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시원하게. 그럼 안녕! 빨리 풍차 돌려줘요. 풍차. 막 여기 프란다스의 개. 막 이런 느낌.